키움 모닝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자,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왔던 다우나 S&P 500보다는 나스닥이 떨어질 게좀 내띄는 것 같아요. 저만 그런 건가요? 네. 그래. 그런 거죠, 뭐. 가봅시다, 한번. 네. 일단 참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어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, 어도비, 그 다음에 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또는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맞아요. 되면서 그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, 아마존이 7% 나올랐었죠. 네, 거의 8%가 거의 급등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간 거고 나머지는 다 빠졌었거든요. 근데 이제 장중에 나왔던 내용, 자, 백신, 물론 논란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진전이 있는 거잖아요. 있죠. 그다음에 또 장중에 나왔던 게 EU 그 의장. 리커버리 펀드. EU 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뭐그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뭐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7,500억 유로 그 합의를 볼 거다.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이건 뭐 타결이 되는 걸로 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.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근데 이제 어제, 그러면 보통 그렇게 경기 기대, 부양정책 기대, 그 다음에 백신, 이러면 보통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야 하잖아요. 그죠? 그쵸.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이슈가 완화되는. 근데 어제 보면 그런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들은 빠져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 언택트 관련주들은 빠지거든요. 실적이 좋아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. 근데 어제는 돈이 어디로 쏠렸냐면 그쪽으로 쏠린 거죠. 경기 민감주 쪽으로. 오늘 새벽에 끝난 거는 이게 그 어저께 새벽에 끝난 거는 언택트 언택트 들어갔고. 쪽으로 완전히 쏠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쪽으로.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완전히 이쪽이라는 게 어디예요? 경기 확실하게. 민감주.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 막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렇다고 긍정을 먼저 해줬어야지. 네, 맞습니다. 그래요.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어제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뭐 백신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EU 정상회담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을 주고 있다. 아니 그러면 어저께 반등했어요. 아니, 그게 레깅이 또 있을 수가 있지. 아 그런가요? 돈의 힘이 이게 유동성이 이제 한쪽으로만 몰려다니는 거죠. 이제 빠르게. 그래서 어제 언택트 주들이 올랐다라면 오늘은 언택트 빠지고 이쪽이 올라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고 그 언택트가 빠진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차익 매물 돈이 그냥 흘러다니는 걸로만. 그렇죠. 예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4% 넘게 하락을 이제 했는데 그 우리 시간으로 내일 내일 새벽 새벽에 이제 실적 근데 나올 거 이제 아니에요? 그 이슈가 아니라 지난번에 넷플릭스하고 비슷해요. 그러니까 넷플릭스 투자 의견 목표주가 하향 조정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할때그 논리가 뭐였냐면 너 너무 많이 올랐어.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현재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었거든요. 어제 테슬라가 그랬어요. 테슬라도 어제 그와 관련 그래서 테슬라가 한2%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그 내용이 나오면서 밀려내리기 시작했는데 하락폭은 좀 제한됐었어요. 원래 처음에는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또그 얘기가 나옵니다. 뭐냐면 4개분기 흑자가 나오더라도 또 자동적으로 S&P 500 지수에 편입되지는 글쎄, 않아. 그런 얘기 나왔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더 밀린 거죠. 거기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규정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정량 평가를 할때 일단 4개분기 연속 흑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그 매출액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건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부합을 해요. 네, 아무튼 시가총액 규모로 가지고 본다면 테슬라가 들어가야 돼요. 안 그러면 트래킹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게 시가총액이 지금 원래 올해 연초 아니면은 작년에 비해서 얘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근데 주가만 댑다 올라간 거잖아요. 뭐 다른 기업들이 그런 수술을 한대 뭘. 당연하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일단 9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. 9월 달세 번째 금요일 날. 거기도 보면 이제 그 정기적으로 편입하는 시기가 있군요, 네, 또. 분기마다 한 번씩 그거를
이제 논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. 정기 편입, 임시 편입, 특별 편입 뭐 이렇게 있겠네요. 역시 나 규정맨이야. 아무튼 이게 보면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거 이제 EU 정상회담 합의 소식하고 그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상승 출발합니다. 물론 이제 여기에 대형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기보다는 그 뭐 물론 이제 포함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. 그 금융주하고 특히 에너지 업종이 폭등을 합니다. 이게 국제 유가가 42달러 WTI 기준으로 보면 42달러를 가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 3월 초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싸맸던 적이 있었죠. 그래요. 그때 급락을 했었던 그 시기 그 전에 수치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사실 걔네들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 미국 내 셰일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쪽은 일단, 어때요? 일단 그쪽은 이제 계속적으로 시추 공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공급 감소 기대감이 좀 높아요. 근데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이제 API 쪽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750만 배를 증가 주간 원유 재고가 그래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반영을 할지 지금 상승폭을 좀 축소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뭐 41달러대 아니에요? 42달러까지 갔다가 42달러. 이제 좀 빌렸죠. 아무튼 상단 올라갈수록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.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달러 이상이 안착을 하다 그러니까 옥시덴탈같이 대출이 많은 기업들이죠. 셰일 기업들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죠. 거기다가 이제 쉐브론이 이제 대문 에너지 인수를 하면서 이제 뭐 그 노블 에너지를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수에 관련된 것들, 셰일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합니다. 이게 문제는 또 이게 어디로 튀냐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대출과 관련돼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데가 금융권이잖아요. 근데 금융 쪽에 강세도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이제 연준이 수수료를 동결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도 좀 있었고 일부 좀 돈 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수수료 드는 건데 그것도 동결하면서 은행주들한테는 호재성 계좌가 좀 있었죠. 자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건 S&P를 보면 이렇게 옆으로 계속 횡보만 합니다. 근데 나스닥을 볼게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 밀립니다. 이거야 당연히 이제 언택트 관련 대형 기술주들이 밀려버리니까 밀렸다가 이때 있죠. 이것도 뭐가 있었냐면 그 공화당 원내대표가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야 이거 7월 말까지 합의 안 돼라고 언급을 하면서 밀려내렸다고. 8월이나 돼야 돼. 네. 이제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서 갑자기 유동성이 어디로 가냐면 경기 민감주가 상승폭을 좀 축소하고요. 그다음에 대형 기술주가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다우지수가 아니 나스닥이 한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. 근데 장 막판에 갑자기 또 매물이 쏟아지면서 빠지고. 근데 좀 막판에 밀린 거는 사실 이제 실적 발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걸 앞두고 밀리니까 좀 거시기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잘 나왔는데 뭐 한 초반 발표할 때 한 3% 4% 정도 상승을 하다가 지금 보합권 강보합권으로 줄어들었고요. 스냅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 하는 회사인데 얘네들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스 6%.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뭐 일부 별로 안 좋았고 뭐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스냅이 좀 빠지면서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. 그 대형 기술주들이죠. 얘네들이 약보합권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.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잘 나오면서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는 급락을 했고요. 그다음에 어제 화두가 됐던 게 태양광 업체들이잖아요. 근데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듀크뉴 에너지라든지 진코솔라라든지 뭐 캐나디안 솔라라든지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 7, 8%씩 급락을 합니다. 그러면 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쪽도 변동성 키우겠죠. 어제 이쪽에 관련돼서 상승을 좀 이끌었었기 때문에. 그래도 국내 증시는 일단 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주로 해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. 첫 번째. 두 번째는 일단은 달러가 약세폭을 확대했잖아요. 유로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.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.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제유가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일단은 올랐잖아요. 거기에 대한 기대. 이거는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 초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는데 이것 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더 키우는 거는 결국 외국인 수급. 외국인 특히나 선물.
이쪽에 따라서 기관까지도 동참할 수가 있으니까 이쪽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 자체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미국 상무부가 그 신장 위구르 관련돼 가지고 11개의 또 중국 기업들을 또 제재 쪽에 또 포함시켜 버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미중 마찰 이슈가 좀 아무튼 있고. 아무튼 꼼꼼하고 끈질겨. 아, 장난 아니죠. 원래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미국 의회의 일정 어떻게 돼요? 그 친구들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. 휴가가잖아요. 다음 주까지 원래 회기가 다음 주까지고 8월 달에는 다 휴가예요. 근데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야 휴가는 무슨 휴가?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 다 죽게 생겼는데 해가지고 8월 달에 그냥 다 하는 걸로. 다 하는 걸로. 예.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타결될 때까지는 계속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여기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한 3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. 네네. 중간에 중간 정도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? 지금 현재 민주당이 원래 3조 달러에서 1조 3조 달러로 줄였고요. 그다음에 공화당은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데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 이번 주 정도에 이제 공화당의 그 부양 정책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거예요. 그 뭐냐면 저 급여세 인하 이제 그걸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취업 이제 수당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그 추가 실업급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된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600불을 추가적으로 더 받고 있거든요. 600불 내외로. 근데 이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월 600불이에요? 주. 주? 예. 장난 아니죠. 주 600불. 한 70만 원 정도. 네네. 좋겠다. 공짜. 휘다 다니는 게 좋죠. 그래도. 그렇군요. 다시 한번 저기 뭐그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실적 발표는 내일 새벽에 테슬라가 있고. 테슬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대형 기술주는 다음 주에 다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스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.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. 오늘 하루 뭐 경기민감주가 급등했다라고 해서 내일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. 연속성은 좀 담보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게 움직여지면 좋은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레깅 효과가 이런 데서 또 발생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자기들 마음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$40 드려요.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